영상 보시기 전 잠깐! 11월은 너울 채널 깜짝 인기 중!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추첨 통해 7분에게 기프트카드 10만원을 선물드립니다! 돌아온 우리의 허기허기 타임! 오늘 해볼 것은 무엇? 아 그럼 진짜 허기허기가 아직 챕터 1까지밖에 안 나왔지만 비밀 투성이란 거 알고 계시죠? 이 맛만 먹으면은 요렇게 벽 뚫고 바깥 세상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. 아 지난번에는 우리가 파피가 숨어있던 지하실도 발견했었고요.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? 허기허기에 또 다른 비밀 공간이 숨어져 있다는 것을 말이죠. 그것도 아주 무시무시한 비밀 공간. 자 제가 지금 순식간에 어떤 공간 아래로 내려왔는데 저 글쎄요 지금 뭔가 불빛이 많은 그런 곳입니다. 여기는 대체 뭐죠? 지금 철창으로 가로막혀서 뭔가 비밀 사무소 같은 그런 느낌을 가립니다. 혹시 여기가 그 공장 심층부 사람들이 일하는 그런 곳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. 아무튼 굉장히 좀 특이한 분위기죠. 좀 사람도 하나 안 다니는 것 같고. 다들 퇴근했나?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나오니까 어떤 다른 공간이 보여요. 지금 마침 이 생긴 게 대형 금고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죠? 안에 뭔가 비밀이 있는 건지. 어? 자 그나저나 여기는 대체 뭐죠? 아니 지금 뭐 아마 또 다른 괴물 인형들을 만들어내는 건지. 아니 어떻게 딱 머리만 떼져가지고. 아 근데 여러분 진짜 섬뜩한 게 이게 단순히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게 아니라 어? 아니 다 어떠한 계획을 위해 이렇게 머리만 세팅해놓은 그런 느낌이에요. 여기서 제2, 제3의 파피가 나오고 허기허기가 나오고 그런 걸까요? 아 되게 무섭다. 그래서 이제 다른 공간이 혹시 있나 그거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보면 얘 아직 컨베이어 벨트가 작동하진 않는 것 같고 혹시 여러분 생각에 지금 여기 있는 이 머리통의 비밀이 뭔지 작동하지 않은 공장을 움직이게 할 만한 그런 방법이 있을지 그리고 떠오르는 형님들은 지금 당장 댓글로 너굴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이걸 지금 파워 팔수록 이 허기허기 게임에는 점점 더 의문점만 남게 되는 것 같아요. 아 그게 이제 하나 둘 챕터 2, 챕터 3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풀려질지 기대해보도록 하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알찬 허기허기 컨텐츠로 돌아오시도록 할게요. 다음에 봬요. 굿바이.